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의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 댓글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순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요. 개인의 매수세 힘입어서 상승 개장한 이후로 코스피는 지금 이 시각 3294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흐름이 강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역시나 소폭 상승 개장한 이후로 1045선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수급을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의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개인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잠깐 매수세로 전환하는가 했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도 51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3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금융 투자 쪽에서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계금이 500억 원가량 오전장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4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하루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매도세로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특징 섹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운임이 고공행진하면서 해운 섹터들 동반 강세 흐름을 오늘도 시연하고 있습니다. SCFI가 매주 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4,000선을 뚫을 기세라고 하는데요. 지난 1회 3,9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부터 SCFI 이를 산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3,900포인트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오는 9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이때 4,000선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HMM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6% 강세 흐름을 시연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1위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이 오는 11일에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제프 베이조스보다 9일 먼저 우주 비행에 나서면서 이제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했다라는 기대감에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6% 가장 큰 시세를 대풍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어서 인텔리안테크,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순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들 섹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게임주들 계속 시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름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멘토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주가 시작될 만큼 상담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전화와 유튜브 댓글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들어가기 전에 멘토님의 시장 분석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하죠. 멘토님 시장 연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네. 체감은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오늘 올라가고는 있는데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체감 못한다라는 말씀이 딱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지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업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리 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 계좌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를 알 겁니다. 저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지금도 역시나 뭐 로스트아크부터 해서 오딘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오딘이 발매
발매되기 전부터 저희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미리 사놨는데 오딘 발매 이후에 급등이 나오죠. 그걸 팔아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게임 관련주 하반기까지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전망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 말고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 점점 우상향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 좀 잡아놓는다고 한다면 사실 지수랑 상관없는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옆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NC소프트 빼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사실 이제 게임주냐고 했을 때 게임주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간 것 같고 오히려 리니지라고 하는 이 게임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지만은 다른 게임들이 많이 치고 나가면서 오히려 왕좌의 자리를 조금 뺏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신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는 사실은 뭐 펄어비스 요즘에 중국 판호 개방하면서 급등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 게임즈 역시 오딘 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뭐 사실 결제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처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시나 매출로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두 회사 뭐 펄어비스 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말고도 뭐 넷마블, 넥슨, 그리고 뭐 썬데이 토즈, 네오위즈, 뭐 웹젠 많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실적 진짜 좋아졌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조금 이렇게 해보면서 당연히 인과관계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연관성을 좀 이어본다면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 눈에 충분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단점 그리고 내가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막연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 올라타서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이유가 매일 주식만 보고 있고 주식창만 보고 있고 호가만 보고 있고 관심 종목 보면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싶어서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좀 여유로운 삶 그러니까 뭔가 운동도 좀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뭔가 아주 고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 한번 봤는데 수익 났네. 지금 아무것도 안 움직이네 하고 약간씩 체크만 정도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지 않은 버스에 타서 기다리면은 다른 거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버스 기사가 출발할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우리는 핸드폰도 보고 책도 보고 마음껏 여러분들 마음껏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역시나 업황을 미리 보고 선침해를 하라라는 건데요. 게임 관련주 아직 늦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만한 기업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게임 관련주 올라가게 되면 역시 보안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원격 화상 채팅, 뭐 화상 회의 이런 관련주 다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안 움직인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기업에만 지금 눈독 들이지 마시고 그런 걸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거 안 잡아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역시 그런 관련주들 올라갈 만한 거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올라간다, 지수가 내려간다, 지수가 어떻게 될까, 내 종목 안 간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장은 저는 7월 중에 변곡이 굉장히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악재가 잠재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7월에 악재 요소로 평가가 된다면은 아마 변곡이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지수랑 상관없는 매매를 지금이라도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와 관련이 없는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 설명을 하시면서 게임주나 로봇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새로운 종목 발굴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체림 포장. 5,200원에 10%입니다. 네, 5,200원에 10%. 지금 좀 흐름이 안 좋아요, 테린 포장이, 그쵸? 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벤톤이. 왜냐면 워낙에 이거 요즘 좀 지지부진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포장 쪽은? 저는 이제 그 종목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지부진하든 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폐될까 봐잖아요. 사실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테림 포장 한번 보면은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거는 뻔할 뻔짭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흑자가 잘 나오고 있고 코로나 때 약간 주춤했지만 1분기부터 다시 13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
회사고 테림 포장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포장 산업 하고 있고 박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시청자님 지금 집에서 뭐 배달 같은 거 많이 시켜 드시나요? 네. 네, 그런 거 할 때마다 전부 다 포장해서 오고 우리 택배 시키면 포장해서 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특히나 네. 우리 쿠팡 이용 안 하신 분들이 조금 드물 정도로 쿠팡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도 다 박스예요. 네, 저도 코로나 이후에 맨날 박스 버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 정도로 이 포장지라고 하던가 이 포장 관련 기업들을 지금 당장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9월달, 8월달쯤에 이제 야 포장 많이 시켜 먹는다, 사람들이 포장 많이 한다 해서 한번 시세를 받아냈는데 그게 지금은 약간 좀 드문드문 돼 있던 것뿐인 거지 델타 변이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고 이런 기업들 다시 또 실적 좋아질 거 뻔하기 때문에 들고 가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감사합니다. 해서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망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투자해갖고 주가가 안 간다, 다른 거 올라가는데 내 거 안 간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테림 포장도 포장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네. 시청자님 뭐 하시면 되냐면 책을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친구를 좀 만나, 친구 만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네, 요즘 같은 시기는 막 전화 통화를 하시던가 다른 걸 하란 말이에요. 네. 그냥 이거는 냅둬놓으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상담한 알겠습니다.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아이고 무서워하고 손절할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4,000원대가 가까이 오면은 뭐 해야 되는 기업일까요? 막 퍼담아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막 퍼담아야 됩니다. 퍼담아 놓으면은 알아서 올라갈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올라올 때 6,000원 이상, 7,000원 이상까지 갈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낙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영진약품이요. 네, 영진약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6,900원이요. 비중은요? 한 20% 정도 됩니다. 네, 6,900원에 20%. 아, 알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멘톤이 한 5,700원 부근에서부터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건 어때요? 이 기업도 이제 계속 믿을 만한 쭉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일까요? 뭐 실적 부분에서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적은 지금 이제 뚝뚝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계속 적자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대주주를 한번 보자고요. 대주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어느 회사인가 KTNG라는 회사가 52% 들고 있습니다. KTNG 뭐 하는 회사인가요? 시청자님 알고 계세요? KTNG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담배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담배 하는 회사. 그거 우리나라 공기업이죠. 그죠? 네. 그 회사가 이 회사 대주주면은 회사가 무너지거나 잘못되면은 그 회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KTNG가 힘이 없는 기업입니까? 처음 아니, 들어보는데. 힘이 있어요.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회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에요. 대주주가 돈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왜 그 친구들 보면은 우리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부모님이 돈이 많은 애가 카페를 차렸는데 망하면 어때요? 쟤는 저래도 먹고 산다 이러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정말 힘들게 해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티끌까지 모아가지고 카페 차렸는데 망하면 어때요? 쟤는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네. 대주주가 돈이 많아요. 그럼 이 영진약품이라는 회사가 적자가 좀 난다고 해서 걱정할 만한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에이 얘는 대주주가 돈이 많아라고 그냥 냅둬놔도 되는 기업일까요? 괜찮은 기업입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라는 거죠.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무리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주주가 돈 많은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죠? 그럼 네. 영진약품은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 덱사메타손 이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요즘에 치료제가 조금 네. 이제 절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델타 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닥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양봉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왜요? 분위기가 지금 야, 또 코로나 지금 또 터질 것 같아. 터지면 우리 가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될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만한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대주주가 돈이 많은 거지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추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지가 못 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네. 우리가 여기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KTNG 투자했지 얘한테 왜 투자합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고 그냥 가져가면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오거나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본전 또는 네. 수익권, 약수익권의 정리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 들고 가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슈팅은 아마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좀 많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네. 뉴스 보니까 토요일인데 700명이 넘었대요. 네.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확진 나오다 보면 4차 대유행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얘 다시 또 급등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수익권 얼마 목표까지 정하지 마시고 적당한 부분에서 네. 그냥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주주를 통해서 또 투자 포인트를 얻어봤습니다. 영진약품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올리스를 4만 천 원에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4만 천 원에 15%. 언제 매수하셨어요, 예. 시청자님? 꽤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계속 좀... 올려있거나...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지난주에 좀 급등해가지고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섰는데 네. 대충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수익권에 돌아서셔서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자, 맨존이 네. 올릭스가 요즘 정말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4거래일 연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재물 한번 바로 띄워볼게요. 이거. 재무가 네. 안 좋던데요. 네, 재무가 상당히 안 좋아서 한번 띄워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2018년에 82억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151억의 적자고요. 2020년에 160억의 적자고 올해는 18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적자폭이 어때요?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예. 네. 그럼 적자폭이 커져가고 있고 재무제표상으로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인 네. 거고 망할 기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돈을 벌어야 될 기업이 돈을 이렇게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까먹고 있는데 이런 걸 좋은 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라고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기업의 가치가 산정이 안 되는데요. 예, 네. 이건 지금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RNA 그 백신 관련주잖아요. 그죠? 예, 예. 요즘에 백신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급등하고 올라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예,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만든 게 기업이 얘가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자회사가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완성품을 만든 게 아니라 후보 물질요. 예, 우리 예, 아이돌로 치면 아이돌 후보를 발굴했다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BTS처럼 뭔가 빌보드 1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이돌 후보, 야 잘생긴 우리 남자를 한 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돌 후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거품만 무성하고 소문만 무성한 상태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소문과 거품이 무성할 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개미들이 막 사고 들어와요. 매수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야 좋은 건가 봐 하고요. 그럼 예. 여기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네, 예,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세가 예.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열광할지 안 할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목표가를 정하고 어디까지 가져갈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청자님 지금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게 의미가 더 있을까요? 수익률이 의미가 있겠죠. 맞아요. 그걸 확실하게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 자꾸 쫓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목표가 산정 그거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팔면은 시청자님 매도하시면요. 적어도 확실하게 2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이 아니라 지금 매도하시면 가능하신 거예요. 그죠? 그거 해내시란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확실한 수익을 챙겼으면 싶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까지 백신 관련 그 분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00%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으로만 정고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거예요. 예, 예. 이해가 됐나요? 알겠습니다. 매도라고 예, 예.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어떨까요? 가치가 어떨까요? 가치가 없는 기업인데 무슨 가치를 노네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지금 여기서 절반 매도 나머지로는 5만 8천 원대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릭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희 동국 SNC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 6,100원에 한 15% 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매수한 지 한 3개월이 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걸 갖다 인프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홀딩 중이거든요. 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하려고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한 8,000원 이상 보고 지금 홀딩 중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멘토님의 의견을 또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세요? 8,000원 이상까지.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2009년부터 주식했는데. 2009년부터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냥 생각하신 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경험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네네. 지금 어느 정도 목소리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차트를 아예 안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국 SNC가 지금 차트가 자리 잡혀 있거든요. 거기다가 네네. 인프라 쪽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봤다라는 것 자체는 또 재료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주식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요? 의견을 갖다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상으로 가요. 네, 제 이야기만 들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동국 SNC에 대해서 제 의견 말고도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볼 거고 커뮤니티 찾아보실 거고 유튜브 찾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이요. 맞아요. 그럼 지금 본인의 생각한 의견에 제 말이 첨언이 된다고 해서 뭐 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의견이 필요 없이 시청자님이 뭘 생각하셨든지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주식 종목 상담해드리고 뭐 기업이 어떤 이런 정도의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국민이 투자를 올바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시청자님을 응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마인드대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님 생각대로 안 돼서 4,000원까지 빠져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 그러면은 그걸 손절을 해야겠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됐습니다.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일단 거기서는 제가 시청자님이 말씀드렸던 거를 저는 확고하게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저의 의견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또 첨부해 드릴 건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동국 SNC가 기업이 실적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풍력 그리고 건설 이쪽이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대선 후보님들마다 전부 다 인프라 구축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이런 관련주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재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니까 주가가 빠질까요? 안 빠지고 있을까요? 아, 지금 거의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재료가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저의 생각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저는 내려가더라도 손절을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4,000원까지 내려가면 비중이 15%면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30%까지 전 늘려버릴 것 같아요. 왜? 죽은 테마가 아니고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을 내려갔다고 해서 손절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매수가만 낮춰놓으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이 좀 다른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8,000원 정하는 방식도 저는 저랑은 좀 달라요. 저는 목표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네, 저라는 멘토는 가격을 갖다 얘기 드린 거라서요. 뭐라고요? 매도하고 싶은 전 그런 걸 정하지 않는다고요. 아, 예. 예. 저는 그런 걸 정하지 않는 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올라오면 매도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방금 상담도 올라왔을 때 적당히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상담했잖아요. 그죠? 목표가 정하지 말라고. 네네네. 지금도 똑같아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신도 몰라요. 그 말을 우리가 정해놓고 매도하게 되면 뭔 일이 생기냐면 8,000원 아니면 잘 안 팔게 돼요.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족쇄를 내가 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죠. 맞아요. 그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올라오지 않는 타이밍 때 매도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면 시청자님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수익 내실 것 같은데요. 종목 잘 잡으시는데요. 아, 지금 유일하게 지금 이것만 지금 손실 중이라서요.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잘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뭐 상담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서로의 길을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길 저는 괜찮다 마음에 들고 괜찮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 리스크 없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과 올라올 때 목표가 잡지 않는 방식을 권유 한번 해드려보고 싶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동국 S&C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전화 상담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오늘 광명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3,565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약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전기가 한때 이제 급등을 하고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데 앞으로 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멘토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타면 정말 좋은데 네.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창틀에 매달려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투자 방식을 고치고 싶다는 거죠. 애초에 그냥 내리고 다시 그냥 버스 출발하기 전에 타시는 게 어떨까. 네. 광명전기로만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게 지금 뭐 인생을 바꿔줄 종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왜 이렇게 매매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타성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좀 철저히 지켜서 매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손절 3,400원짜리 제시해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는 아직까지 재료가 끝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세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변동에서 뭔가 대응이 어렵다면 3,400원 손절 맞고요. 변동을 좀 잘하신다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4,000원 매도, 밑으로 3,400원 손절 잡고 타이트하게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댓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SK님께서 레몬 15,000원에 30%입니다. 오늘 좀 오르더니 또 내려가네요. 손절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뭐 인공각막 관련해서 기술 수출,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좀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매수가랑 아직도 차이가 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멘토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비중이 좀 많아서 예.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비중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드렸을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기업 실적 좋아졌거든요. 이것도 실적이 좋아지고 뭐 마스크 관련주기도 하고 우리가 마스크 필터 이런 쪽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코로나 때 수혜를 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수혜를 볼까는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가 좀 부담되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 하신다면 추가 매수 지금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셨을 때 13,000원까지는 시세 흐름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들고 가보자. 들고 왔을 때 13,000원대 정리하시거나 그때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3,000원까지는 열려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댓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진님께서 두산중공업 25,500원에 1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한때 이제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에는 또 쭉 빠지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느 정도 밑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세가 완전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뭐 뜨거웠기 때문에 뜨거웠던 만큼 다시 달굴면 다시 그러니까요. 또 열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뚝배기 같은 기업이 아니고 양은 냄비 같은 기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불만 딱 달궈버리면 확 올라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있으면 한번 튀어오르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폭락이 나오는 거나 또는 그냥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산중공업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탈원전 시기에 무슨 두산중공업이 원전으로 수혜줍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 개발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데요. 그냥 주가만 올라간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왜 잡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성으로 들어가셨다 생각이 들고요. 단타성으로 들어가신 거라고 하면은 저점자리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23,500원 무너질 때는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시세가 남아있으면 여기 지지가 되다가 한번 튀어오를 겁니다. 튀어오를 때 28,000원대에서 30,000원자리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단기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댓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푸른맘님께서 한국콜마 61,000원에 7%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 가격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화장품주가 한때 이제 좀 오르다가 요즘 다시 좀 꺾이고 있죠, 멘토님? 한국콜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화장품주는 제가 작년 8월, 9월, 11월 이때 아모레퍼시픽을 사느라 엄청 이야기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61,000원 저렇게 고점에 사셨으면 사실은 왜 그랬을까?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좀 미리 사놓는 게 좋은데 왜 올라가고 나서야 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식 방송을 지금 거의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전혀 변하질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말씀 안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제발 좀 사세요라고요. 근데 올라간 거 사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이제 방법이 없죠. 일단 7% 비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무너지면 한국콜만 나쁜 기업 아닙니다.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역시나 실적이 900억에서 1200억대, 1300억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뭐 예고 이런 거 뜨긴 했는데 그런 거 아마 그냥 뭐 봐주는 형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 넘어가고 나면은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까지 빠지면 추가하면서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5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혹여나 안 빠지고 여기서 5만 5천 원대 여기서 뭐 한두 달 정도 지지가 된다면 저는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매수하신 만큼 매수하셔가지고 7만 원대까지 가져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시청자분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글나라님께서 오리온홀딩스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매수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오리온홀딩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기회일까요? 참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올 초에 1월에 제가 사라 했었던 기업입니다. 오리온홀딩스 네. 1월에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기업입니다. 그냥 사세요 했던 기업이었는데 왜 또 이제 사시려고 할까요? 올라가고 나면 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오리온홀딩스 말고도 식품 관련주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걸 굳이 이거 찔끔 떨어졌다고 사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살아있던 자리는 14,000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16,900원입니다. 찔끔 떨어진 것뿐인 거잖아요. 14,000원까지 오지 않으면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음식료 관련주를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료 주를 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전화상담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CS베어링 33,000원에 10%. 네, CS베어링 33,000원에 10%. 꽤 이제... 언제 미드 해, 이제나. 네, 올해 조금 고생을 하고 있으시겠네요, 시청자님, 그쵸? 네네. 알겠습니다. 멘토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동국 SNC는 같은 풍력주에 지금 속해 있는 종목인데 괜찮다고 하셨고 이 기업은 어때요?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일단 풍력 관련주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재료가 남아있잖아요. 네. 대선 때 분명 공약 관련 이야기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로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풍력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CS베어링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투자 메리트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잡아갈 만한 뭐 매력은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떨어지더라도 손절할 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비중이 10%면 적당해요. 아, 네, 뭐 물론 이렇게 안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좋다고 해서 괜찮다고 뭐 감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안 사는 게 더 좋아요. 저는. 네. 예, 뭐 33,000원에 안 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네. 지금 이 종목은 2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까지는 네.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춰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괜히 지금 26,000원대 이럴 때 어정쩡하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춰버리게 되면 내려갔을 때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네. 그냥 푹 빠져버리는 기회가 생겨준다면 추가 매수하고 안 생기면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도 아마 본전 또는 수익권 탈출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 사람이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야 이거 내 본전만 오면 판다 이랬는데 본전 오면 아마 생각이 바뀔 겁니다. 네. 아, 네. 지금 미래의 나에게 영상 편지를 안 쓰셔야 돼요. 본전 오면 무조건 팔아!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해요? 본전 오면 팔자! 외쳐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안 팔아. 뭐라고요? 예. 네, 제 TV가 지금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TV 소리 낮춰주시고요. 네. 지금 속으로 외쳤죠? 네. 본전 오면 팔자라고요. 예, 네, 네. 나중에 미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본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본전 오면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본전 오면 팔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네, 금호석유고요. 네. 21만 9천 원에 비중 5%예요. 네, 21만 9천 원에 5%.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네, 매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토니 네. 금효석유가 2분기에도 또 최대 실적을 쓸 거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도 지금 조정을 꽤 받았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간?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한데요. 기업의 가치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구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뭐 이 가격이 정말 좋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 자동차 우리 외제차 치면은 벤츠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지금 1억대라고 하면 그 가격 하겠지인데 만약에 30억까지 올라가면은 벤츠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가치를 할지 안 할지. 어. 이게 똑같아요. 금호석유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수혜주가 될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한 건 맞는데 7만 원짜리가 지금 21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3배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그만큼 증가했는가? 이미 영업이익도 거의 3배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의 재가치 정도 수준인 건데 여기서 이제 내년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유가라고 하는 게 올라갔을 때 당시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정유주라든가 석유 관련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가서 고유가 상태로 지속이 돼버리면 그거는 경제 파탄 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원자재라고 하죠. 우리 기름 안 들어가는 산업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 예, 갑자기 뜬금 인사를 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기름이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다는 건 알고 계세요? 네네. 네, 모든 산업에 기름이 들어가요. 하물며 컴퓨터, 노트북에도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그 기름 원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꾸 매출이, 영업이익이 다른 산업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산업 전체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물가를 자꾸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안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유가라는 게 고유가로 지속이 돼버리면 정말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호석유가 이렇게 시세 급등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일 거라 보진 않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이 단계는 저는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차트를 보고 해야 되는 매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20만 5천 원을 딱 진짜 칼같이 지켜준 기업이에요. 그 말은 20만 5천 원이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맞아요. 되겠네요. 맞아요.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에 이렇게 세 번의 반등이 나오면서 빠져내려가는 모양이라든지 쓰리 천장을 만들어내는 각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뭐 하면 될까요? 그때는 팔아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5천 원이 무너지면 손절, 25만 원대부터는 그냥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내고 석유 관련주는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도 하지 말까요? 20만 5천 원 되면 뭐 해야 했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금호석유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터블레인 홀딩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2,000원에 20%. 네, 42,000원에 20%. 매수를 하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청자님? 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볼까요, 벤토님? 이런 기업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홀딩스 지주사가 된 기업들 중에 주가가 좀 버티다가 급등한 기업이 많은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빠진 기업이 많은지 보면 한 10대 9 정도로 아니 그 10대 1 정도로 거의 네. 빠진 종목이 많아요. 어. 장기적으로 한 4년, 5년 동안 박살나버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신 이유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매수하셨는데 손절 라인도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42,000원이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매수를 했다가 바로 손절해야 되는데 무너질 때 끝까지 들고 가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죽어 내려가거나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반등이 좀 있긴 있거든요. 저는 그 반등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종목 선정을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저는 이런 거 올라올 때 39,000원에서 4만원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 정도 손실에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은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10개 중에 1개 종목은 한 번씩 급등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10개 중에 1개를 노리고 이런 데 투자하기에는 확률상 너무 안 좋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39,000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바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거래가 발생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호재가 발생돼서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10개 중에 1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래량이 뭐 한 100만 주 또는 50만 주 이상 발생이 된다면은 그때는 5만 원까지 가셔도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바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그린 홀딩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을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LS 일렉트릭이에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6만원에 20%입니다. 네, 6만원에 20%를 보유 중이십니다. LS 일렉트릭은 요즘에 조금 시세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요것도 좋은 기업이지 않나요? 왠지? 네, 좋은 기업 맞아요. 좋은 기업 맞아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시세를 뿜어낸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 그렇게 나쁜 선택까지는 아니었다. 뭐 조금 더 매수가가 낮았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봉 매매가 있고요. 음봉 매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음봉 매매라는 사람인데 음봉 매매의 기준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단순히 가만히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천천히 모아가다 보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올라간 거를 자꾸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결국 내려가게 되니까 결국 모아가다 보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에 맞게끔 내려갈 때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걸 계속 주장을 제가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때 사셨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거지 사실 지금 샀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가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2차전지가 아직 끝난 테마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뭐 태양광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전기 쪽으로 다 엮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은 아직까지 올라갈 기업이다. 그리고 재료가 남아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5만 원이나 4만 5천 원까지는 살짝 밀려줄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고 나면 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내려가면 가격 메리트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은 올라갈 때 이득이 반드시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5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상승할 때는 6만 5천 원 이상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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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저는 SMT 모티브라 7만 원에 빼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S&T 모티브 7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벤토니 이거 조금 올라오다가 오늘 지금 한 3%가량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S&T 모티브? 네, 8년째 이런 상담을 하니까 이제 깝깝한 거예요, 지금. 올라갈 때 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갈까봐 사셨겠죠.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로봇처럼 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데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절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만 원 왔을 때 더 가지 않을까 좋다고 하니까 더 가겠지 그런 생각하면 무조건 난 당한 사람이에요. 주식은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아니겠죠. 뭐 좋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거고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고 주가가 실적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올라온 게 맞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야 되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홈쇼핑이 다 좋다고 하는데 우리 다 사진 않잖아요. 그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그냥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S&T 모티브가 완전히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희망은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많이 빠졌을 때 희망이 점점 더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7만 원에서 반등 올라갈 기업 가능성보다는 2만 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좋은 기업이라면. 네. 같은 가치라고 한다면. 그죠? 네네. 가치가 변함없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가가 이제 5만 원대나 4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면 매수가 할 만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네.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저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시다면 저는 오늘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올라가는 걸 다 떠나서 네네. 매매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다른 기업을 사거나 떨어져 있는 기업을 사면 되는데 요 기업은 시청자님이 눈독 들일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은 오늘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물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물릴 각오 하셔야 되는데 한 6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손절이 너무 싫어요라고 하면은 6만 원까지 물리는 그 시간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6만 원에서 지지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만 원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은 5만 원까지 가져갈 생각도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이거 매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네. 제가 초보다다 보니까는 매도 시점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런 거는 매도 시점을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도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매매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가지 전략 네.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매매하시거나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시던가 그게 아니면 네. 그냥 6만 원이나 5만 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S&T 모티브까지 상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아서요, 멘토님. 네. 한 주 시장 한번 전망을 좀 해볼까요, 저희?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7월이 지금 변곡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근데 일단 악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조기 긴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주식 지금 빚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잖아요. 부채로 가득 차 있는 이 증시가 이자가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역시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막아지는지 막아지지 않는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시장이 바로 7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월 초에 저는 현금화 전략이 맞다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저는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금화를 공격적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안전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 참고하신다면 사실 7월 초, 중순, 말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 계좌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서서히 현금화 전략 병행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린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대내외 모멘텀이 오늘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민간 우주여행 업체인 버진 갤럭티 간밤에 급등을 했는데 다음 달 11일 회장이 직접 시험 탑승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수중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실적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9%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3,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5월에 급등했던 스펙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합병 이슈가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펙주들은 3개월 안에 합병을 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스펙주들도 많은 만큼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유진 스펙 5호는요. AI 기업인 포커스 HNS와 합병 기한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6,37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토종 SNS 싸이월드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싸이월드만의 메타버스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대장주인 로블록스가 이 서업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주연테크, 엠게임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엠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18% 강하게 오르면서 11,3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모두 시가를 저가로 만들고 현재는 고점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에서도 많이 받쳐주고 있고요. 이 상승 동력이 될 만한 이슈들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는 0.4% 가까이 오르면서 3,29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코스닥은 6거래일째 오름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0.8% 고점 터치 나오면서 1,04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